아버님 너무 재밌으셔요, 아버님. 아, 그래도 글쎄 아들하고 내가 저게 나오지 못하게 했걸랑요. 거기 나가시지 말라고. 아니, 왜요? 그랬더니 어느 날 친구네 집 간대. 잠깐만. 나 금요일 날 친구 만날 거야. 그래서 갔다 와요. 내가 그러고 그냥 잊어먹었어, 며칠을요. 근데 이제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 수홍이랑 저걸 찍은 거예요? 네, 그래갖고 우리 그건 몰랐어요, 그러고. 금요일 날 친구 만난다고 그러더라고. 어차피 걸 강산동에서 만난다고 그러더라고. 어차피 걸리셨네. 아,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큰며느리가 전화 와서 어머님, 아버님 나가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어디를? 그런데 아버지 삼촌하고 나오신다는데요. 아, 그래갖고 내가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요.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야, 넌 내가 그랬잖니, 내가 거기 나가시는 거 싫어하지 않았냐 그랬으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걔가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거기 내가 나가시지 말라 그러는데 거길 나가면 또 어떡하니 내가 그러면서 화를 냈더니 우리 며느리가요 이래요. 어머니 왜 나한테 그러세요 이러는 거. 아, 그래서 내가, 아, 그럼 네가 지금 나한테 그러니까 난 누구한테 그러니 내가. 지금 난 누구한테 그러니. 네가 나한테 얘기해. 지금 아버지는 안 계시고 화가 나지 않니. 내가 너한테 뺏기 내가 더하니. 내가 그래서 어머니 나한테 그렇게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알았어. 그렇지만 내가 너한테 뺏기 지금 네가 나한테 얘기하니. 지금 너한테 뺏기 얘기 더하니. 내가 이제 지금 내 앞에 그랬어. 또만 있는데. 예. 난 예, 전화로. 깜짝 놀랐어. 제가요.